중국 우한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우리 교민 유학생 대략 7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입국시키기 위한 전세기가 내일 오전 중국으로 출발한답니다. 입국 후에는 한 14일가량 잠복기 동안 아산, 진천 두 지역 격리 조치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과정 전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계획 들어봅니다. 보건복지부의 김강립 차관 연결합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김강립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전세기 출발 맞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전세기, 예, 임시항공편으로 네. 내일 그 두 대의 항공기가 예. 우리 그 우한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교민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일 그 두 대에 전부 다 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그냥 저희가 일상적인 항공편하고 다르게 예. 그 옆자리를 하나씩 비우고 해서 그 혹시라도 있을 그 기내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예. 그 한 번에 다 들어오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파악한 거로는 720분 넘게 지금 귀국을 희망하고 계셔서 예. 그 내일하고 모레하고 그 두 번에 걸쳐서 두 대씩 해서 총 네 편의 임시 항공편을 운항을 해서 그 저희 교민분들을 모시고 올 그럴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증상이 있는 사람도 태우고 오느냐 마느냐가 오늘 좀 오락가락했어요. 보도가 정확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네. 예,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부 입장에서는 뭐 사실 그 현지 교민들이 얼마나 좀 불안해하시고 네. 그러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고립의 공포 또 질병도 잘 모르는 질병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클 거라서 그렇죠. 이분들의 고통이 뭐 얼마나 클지 뭐 짐작 을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특히나 예. 증상이 있으신 분들까지도 모셔오는 게 저희들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마지막 순간까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 부분은 중국의 현지 법령에 따른 검역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게 저희들도 국제적인 관례도 그렇고 뭐 이번에 다른 나라들도 그 자국 국민들을 그 이렇게 옮겨드리면서 마찬가지에 중국 법에 의한 검역 법령에 대한 적용을 받아서 그렇겠죠. 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는 모시고 오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하지 못해서 예.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증상이 없으신 국민들을 예. 모시고 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증상이 있으면 중국의 검역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됩니까? 중국 내에서 치료 시설로 격리 네. 조치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네. 아니요. 그 증상이 있다 그래서 바로 뭐 격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그건 이제 중국의 네. 그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뭐 필요한 그런 그 물품에 대한 지원도 해드리고, 그거는 내일 가는 그 임시 항공편에 저희가 일부 물품도 지원을 하게 되고 예. 또 현지에 이제 공간을 통해서 총영사관이 있기 때문에 현지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중국 정부 당국과 같이 예. 진행을 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720명가량이 귀국을 희망했다고 아까 처음 말씀하셨는데 그게 네네. 지금 전원입니까? 아니면 남아 계신 분들이 더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이건 희망을 받아서 네. 하는 거라서 예. 뭐 사실은 희망하지 않으신 분들까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요.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현지 교민이 한 2,000분 정도 되신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현재까지 귀국을 희망을 이제 저희가 그 공간을 통해서 외교부에서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현재까지 한 720분 정도가 네. 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00명 가운데 720명이면 상당수가 남아있는 건데 뭐 그분들은 사실 희망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강제로 귀국시킬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러네요. 뭐 그 뭐 정확한 것은 좀 파악을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네. 이미 우한을 이제 떠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좀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네네. 불가피한 사정으로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생필품이나 네. 구호물품 등등 지금 이미 보내고 있다. 이번 네, 임시항공편으로 내일 같이 일부 가기도 하고 예. 또 현지 공간을 통한 예. 계속적인 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섬세하게 좀 마음 쓰면서 예.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또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질병관리본부도 계속 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 오늘은 그러니까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증상이 없는 분들만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증상이 없는 분들 중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제 바이러스의 이제 변종이라고 이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근데 대체적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성상 증상이 발생할 때만 감염이 되는 게 현재까지의 과학적인 그 연구 결과입니다. 예. 뭐 중국에서 일부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아마 전문가를 WHO에서 네. 이제 중국에 파견하겠다라는 네. 방침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예. 아마 보다 좀 더 과학적인 그런 분석이 있어야 네. 그 증상이 없는 상태, 예. 이때 무증상의 상태에서도 감염이 된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직 입증된 아직, 바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상 없는 분들만 모셔오는 거기 때문에 기내 감염 이런 거 우려는 극히 희박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민들이 비행기를 탑승하시기 전에 네. 현지 검역의 검역 절차에 따라서 예. 거기서도 검역이 이루어지고 그 예. 과정에서 내일 그 임시 항공편이 운항이 되면 저희 의료진과 예. 또 검역관이 동승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국 그 검역 당국자들하고 같이 네. 그 1차적인 좀 검역을 해서 예. 증상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거고요. 예. 비행기에 탑승하신 상황에서도 예. 이 의료진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예. 또 그리고 그 관련된 보건 관련된 교육들을 좀 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국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또 스크린을 예. 하게 됩니다. 예. 네. 입국해서 네. 아산과 진천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으로 간다 맞죠? 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는 천안이라고 했다가 밤사이에 아산 진천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천안 지역 주민의 반발 때문이다.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것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군데의 후보지를 놓고 후보 시설을 놓고 저희가 계속 검토를 했었고요. 그 안에 물론 예. 뭐 천안에 있는 시설도 포함돼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가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아까 입국자가 이제 저희가 희망을 받다 보니까 계속 좀 늘어났고요. 예. 그리고 그 이 경우에 이 들어오시는 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규모가 돼야죠. 네. 예. 네. 근데 그 규모가 거기는 저 대부분의 시설이 2인 1실도 있고 4인 1실도 있고 그러는데 예. 원칙적으로는 1인 1실에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아직도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그런 네. 시설에서 모시도록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예, 예. 운영의 주체도 그렇고 수용 가능성 그리고 이제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뭐 방역이나 이런 좀 통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 종합 고려해서 아산 진천을 결정하셨는데 네. 발표 나자마자 그 시설 입구를 트랙터로 막겠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네. 우선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그 취할 수 있는 아까 뭐 저 이 우리 교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시다가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안전에 관한 조치를 이분들도 보호를 하지만 또 국내에 계신 국민들 특히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예. 안전에 대해서는 2중 3중의 조치를 취합니다. 예. 그리고 예. 이 사실은 그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조치를 취할 때 이렇게 네. 그 무증상자에 대한 시설 격리까지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로서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이분들에 대한 교민들에 대한 보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예. 또 국민들에 대한 보호도 최선을 다해서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다른 나라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만큼 알겠어요. 사실은 위험성은 굉장히 없다시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을 고생하다 들어오시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좀 따뜻한 마음으로 예. 맞아주시길 바라고요. 필요한 조치는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막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우려 안 하실 만큼 철저히 대비한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랙터로 막으면 어떡하실랍니까? 뭐 현장에 달려가서 말씀드리고 또 양해도 구하고 하는
모든 조치를 저희들 강구하고 있고 지금 뭐 담당을 하고 있는 부처가 지금 여럿이기 때문에요. 네. 오늘도 저희 담당되는 책임 있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현장에 방문해 가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참 많이 오늘 바쁘시고 고생스러우신데 네. 계속 좀 수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김강립 차관이었어요.